어휴, 맛있는 거 많이 시켜놨네. 자, 자, 우리 네. 우리는 전기전자공학부니까 전기전자공학부 화이팅! 화이팅! 일단 한 잔씩 하고. 네. 대학원 한 학기 지내는데 어때? 좀 힘들긴 한데 배우는 것도 많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. 내가 그 병호가 나한테 얼마나 관심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. 내가 몇 학번이야? 84학번씩. 오, 에이스. 잘했어. 고등학교 때인가? 여자친구 만났다며. 네. 정확히는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3월 초에 만났었는데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. 그럼 몇 년이야? 지금 8년 됐습니다. 아, 그럼 교수님은 그 대학 시절에 연애는 어떻게 하시죠? 아, 그건 말할 수 없지. 이거 유튜브 나오면은 난 집사람이. 아, 그러면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만남이 이어지셨는지.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. 아, 충격적인데. 우리 집사람하고는 인터넷에서 만났지. 그 영화 이름이 뭐지? 그 접속. 아, 예. 어, 내가 접속보다 더 빠른 그런 시대인 거지. 나 이제 국방연구소를 다녀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예. 그 친구 아이들을 빌려가지고 했거든. 내 집사람이 그 당시에 천리안, 그러니까 데이콤이지, 그걸 다니고 있었어. 그 당시 이제 신문에 요새 채팅방이 유행이다 예. 라고 나왔단 말이야. 그래서 채팅방에 어느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어머님이 야 밥 먹어 그래야지 이제 밥 먹었다가 다시 밥 먹고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에 갔는데 거기서 또 만난 거지. 어.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꼬셨지. 한 며칠 후에 만났지. 만나서 내가 3일 후에 청혼을 했지. 3일 후에 청혼을? 3일에 청혼을 했지. 그래서 내가 11월 8일 날 만났는데 예. 12월 23일 날 약혼을 했지. 전 지금 8년째 못하고 있는데. 아, 청혼은 빨리 해야지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조그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. 프라이드 뒤에다가 풍선하고 그 다홍색 장미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또 저기 어디야 양재동 가가지고 평생 해보진 않은 그 다홍색 장미가 별로 없다고 네. 그래서 그거를 백성이 구에다가 이제 한강변에 가서 딱 치면서 풍선 빡 해가지고 근데 집사람은 이제 3일 만에 청혼을 했으니까 네. 이 사람이 미친놈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약혼을 하게 된 거지. 왜냐면 나는 그때 비행기표를 들고 있었거든. 유학을 가야 되니까. 그러니까 결혼할 시간은 안 되니까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지. 약간 휘몰아치는 스타일로 휘어잡으신. 일하듯이 하는 거지. 근데 교수님 시절에는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. 근데 결혼은 내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. 근데 어차피 인생이 정해져 있어. 그러니까 생각할 거 없어. 딱 만나서 내가 배울 점이 있다.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다. 그러면 놓지 마. 네. 꽉 잡겠습니다. 그럼 다음 달에 해버려도 되니까. 그럼 내가 축의금 많이 낼게. 소주 내니까 빙글빙글 돈다. 네. 병호는 저기 뭐 학부 때 동아리 이런 거 해봤나? 아, 동아리 활동을 뭐 여러 방면으로 해보긴 했는데 좀 꾸준히 한 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. 뭐 했었어? 저는 우선 그 농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농구 동아리 잠깐 했었고 지금도 이제 들어오는 있는데 활동은 잘 안 하는 상태고.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하면 안 돼. 예, 관절이 무릎이 이제 좀 말썽이어가지고 그때 그렇게나마 한번 해본 게 좀 나름 좀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맨날 그 학과 친구들만 만나다 보면 재미없어. 사실 그 종 다양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. 약간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과 애들 만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배우게 되고. 나 같은 경우는 그 항상 공대생들 이제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입학식을 한 다음에 인문계 캠퍼스가 우리 학교인 줄 알았는데 쭉 와가지고 장애 캠퍼스로 와가지고 이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네. 이게 뭔가 뭐 이런 네, 네. 근데 우리가 공대가 우리 과가 91명이었거든 여학생이 3명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 대학 왔는데
그래서 이제 저 인문계 캠퍼스에 있는 동아리, 옛날에 이제 서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니고 했지. 나는 옛날에 이제 컴퓨터 서클. 거기 아주 좋은 스토리는 못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. 그래서 내가 지금 지도 교수를 하고 있어. 아, 그 이름이 KUCC. 아, KUCC. 아, 거기 교수님 들어가셨었어. 그래서 거기는 뭐 술 먹는 모임이니까.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동아리라는 것은 술 먹는 게 70. 다음에 10%는 그냥 뭐 인간관계. 그리고 나머지 20%는 뭐 공부하고. 근데 요새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항상 얘기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이 많거든.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 학생, 우리 공대 학생들이면 인문계 학생들 만나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교수님 그러면 요즘에는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지 회사가 나를 마음에 들어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교수님은 좀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좀 갖추면 좋겠다 아니면 뭐 학점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뭐 다른 스펙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게 있으십니까? 학점은 무조건 중요하지. 왜냐면 학점은 딱 하나, 얘가 얼마나 근면 성실하냐, 그거 말고는 없어. 근데 나머지는 네가 CEO야 그럼 넌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? 저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. 의사소통? 네. 너 회사 망했다. 재밌는 사람. 아. 재밌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.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재밌어. 우리가 봤을 때 좀 얘는 좀 사이코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.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. 우리가 뭐 연구를 하더라도 도대체 이 연구를 왜 해야 되지? 아무도 뭐 보지 않을 텐데 뭐 그런 연구도 할 수 있잖아. 근데 연구할 때도 내가 봤을 때 재밌어야 돼. 내가 CEO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? 그 그림을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좀 그려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성장하는 게 되게 좋은 것이 있기는 해. 대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많은 선택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. 그러려면 몇 가지 필요하지. 전공 지식은 기본이고 언어 기본이고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 돼. 그러면 이제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는 게 좋다는 거는 아 그건 필수지 필수.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난 게 교수님께서는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어려운 거 같아요. 가족이 있으니까 잘하는 일을 해야 되고 혼자 살면 좋아하는 일을 하겠지. 혼자 살면 책임질 게 많이 없으니까. 네.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 되는 일들? 교수님은 잘하는 일은 강인데 약간 더 선호하는 일은 혼자서 문제를 푸는 일이 조금 더 그게 제일 좋지. 사실 둘 다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신 거니까 교수님께서. 그렇지. 행복하지. 이런 거 보면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랑 잘하는 일이 일치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.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지. 너무 좋지 사실.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기회로 병하고 1대1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도 참 좋은 거는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고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기부도 좀 하고 알지? 예.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프라이드 클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통해서라도 좀 기부를 할 생각이 진짜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해라. 너무 좋았고 예. 우리 저기 뭐야 너 고대생 맞지? 예 맞습니다. 승리호 기억나냐? 아이 문제야 이거
승려 한번 하고 원샷 하고 예. 일어나는 줄 알지? 예. 자, 건배 대학원 생활 잘하고 예. 자, 승려 시작! 우리는 고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헤이 고대 야!